백으로. 아 이게 불펜 잘못 걸렸다. 우리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난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거죠. 돌아가야겠어. 이거 봐요, 지갑 잃어버리고 있어. 어울리지가. 아니 이거는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몇 번을 넣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는. 아니야. 야 근데 방송에 안 나가면 되지 뭐. 아니 내가 아니 이미 나갔다니까 방송에. 알면서 이렇게 계속 부르는 아, 그래? 거는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어? 요새 안 들어. 안 들은구나. 요새 아니야. 아직 정신이 없어. 나 진짜 일이 되게 많았어. 아 진짜. 어 이럴 땐 방송할 맛이나.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서. 자.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안 하던 오프닝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이제 호갱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 오늘 뉴스를 봤더니 네. 국가가 말이죠. 네. 7조 아. 몇천억 호갱이 됐어요. 예, 백성이 호갱이면 아, 나라가 그럼요. 호갱이 되고 바늘 호갱은 소호갱이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슈퍼스타 K 2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짤막하게 뭐 바로 말하고 넘어가죠. 그 차세계 전투기 아, 작년 9월에 F-35로 로키드 마틴 사와 최종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KFX 사업을 이제 뭐 전투기 막 한 대당 막 천 몇백억 하고 막 이러니까 그치. 이제 우리도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로키드 마틴사에 이제 합쳐서 7조가 넘는 돈을 계약을 하는데 7조. 여기서 가장 그 방점을 찍었던 게 뭐냐면 이 기술 이전을 얼마나 해주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랑 비교하면서도 그 부분에 되게 주안점을 뒀는데 아, 방위산업청에서 기술 이전 받기로 했다. 이걸로 우리는 이미 14억 달러 정도의 기술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일정 부분 돈을 돌면 보증 그 이행금 뭐 이런 것도 걸어놨다 뭐 있는데 아니 이번에 밝혀진 사실인데 핵심 기술 네 가지를 이미 그 작년에 계약을 한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거야.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허락해주면 해줄게.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그 핵심 기술은 나라에서 잘 유출 못하게 하거든. 아, 그 우리 관할이 아니야 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가해주면 해줄게. 그 핵심 기술 이전 4개도. 근데 쿨하게 그래? 근데 계약 당시에는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기술 이전 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말했는데 이번에 너무 방위산업청에서 쿨하게 맞아 우리 알고 있었어. 미국에서 허락 안 해주면 못 받는 거였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증이행금도 안 걸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냥 이런 건가요? 돈 주고 알고 당한 호갱은 호갱이 아니다. 그거 내 돈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그거 국고야, 국고. 아니, 내 돈 아니야. 핸드폰을 사. 이게 원래 90만 원짜리야. 급해서 내가 130 주고 산 거 알아. 40 비싸게 주고 산 거 알아. 이거야?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딱 그거야. 알아. 근데 그거 내 돈 아니야. 괜찮아. 이 쿨함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한 푼 두 푼 미친놈들 진짜 욕나. 국가는 다른 나라 군수업체에 삥을 뜯기고 흡연자는 국가에 삥을 뜯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담뱃값 존내 올려놓고 네 몇 퍼센트 정도 그 금연 효과가 예상된다 하더니만 7-8월 들어서 다시 원상복귀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더 웃긴 건 세금을 졸라 걷어놓고 오히려 쫄하더라? 오히려 그 저기 흡연자 뭐 시설이나 이런 그쪽 관련 예산은 축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장사 잘하네. 그냥 증세를 하지. 그러니까 왜 삥을 뜯어? 삥을 뜯어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안 시켜진 거야. 야 담배 많이 끊을 거야 이 정도 올리면. 애초에 그래서 5,000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10,000원으로 올리든가. 맞아. 이게 애매하다. 근데 흡연율 안 떨어졌죠 별로. 그리고 돈 존나 걷어놓고 예산 줄였죠. 관련 예산은 축소했죠. 이렇게 된 돈이 그래봤자 1조도 안 돼. 씨발. 전투기 7조 그래, 몇천 원인데 뭐. 전투기 그래도 물건은 받았으니까. 뭐 하냐고 진짜. 허무해지는 진짜. 이 시점에 처구니가 없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맞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벙커원 특강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 분석한 게 음원으로도 올라왔어요. 네.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괜찮아, 얼굴 안 나오니까. 아, 촬영은 안 했어? 아, 촬영은 했는데 이제 그건 팟캐스트로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촬영한 거는 저 벙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네. 네, 로라예요. 오늘 굉장히 수수하게, 청초하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읽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스로미입니다. 네. 이제는 왜? 엔지니어도 안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 박스로미야. 알잖아. 내 이름 듣고 내가 누구지 몰라? 몰라? 나 몰라? 됐어, 그럼 뭐 이런 거. 여긴 내 나와바리기 때문에. 아,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네. 항상 그렇죠. 특집이죠. 네. 어딘가로 지금 여러분께서 귀한 길에 아, 그렇네. 지금이면은 금요일 저녁이겠네요. 네. 아, 혹시나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차 안에서 이 방송을 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나 네. 가족들이 처음으로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네, 싫어하겠죠. 아. 지금 무슨 소리를. 오늘은 조금 야한 길을 빼고 가야겠네요. 음란. 그럼 말을 진작에 하지 마. 그러면 이 방송 원래 듣고 계셨던 남편분들이 뭐가 되냐고. 아, 맞네. 아, 맞네. 굉장히 떨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래 없었는데. 네, 여태 그래왔듯이 항상 건전하고. 청아하게. 네. 아니, 대본 봤는데 피할 수 없어. 청아한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소비 간증 하고 넘어가죠. 정말 그 박세로미는 소비 간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회개를 하기 위해 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고해성사 할 거 없어가지고 일부러 죄짓고 만들어 사랑니 발치에 관해서 조사해 주셨네요. 네, 제가 치과에 겸사겸사 갔다가 이제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사랑니 빼야 된다고. 아~ 그래서 지금 아래 위로 두 개를 빼야 된대요. 두 개 다 빼야 된다고? 네, 두 개 다 빼야 진짜? 되는데 이게 아, 방송 스케줄이 있는 친구인데 이거. 아, 그러니까 스케줄 아, 빡빡하네. 근데 두 개 다 빼야 일반 치과에서는 빼기 힘들다고 대학병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랑니 빼는 거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누워 있나 보다. 네, 뭐 누워 계셔가지고. 와중생활. 아, 뭐 사랑니도 야시시해. 누워 있어. 와중생활. 니가 이까짓 게 날 뽑아내. 이가 누워가지고. 부셔버릴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려면은 또 이거 예약해가지고 한 2주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거 비용도 비싼가 봐요? 저는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 대형 병원으로 가면 일단 기본 진료비가 비싸지니까 그 막 접수하고 의사 1분 만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진료비만 막 15,000원, 20,000원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아 근데 이거 발치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면은 일단 지금 사랑니 썩은 게 있어가지고 보험되는 걸로 때우기만 하고 좀 이따가 뭐 뽑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부담되면은 이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가격이 나가나 봐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대학병원도 대학병원이지만 요새는 그 치과가 또 굉장히 큰 데가 많아요. 맞아. 좀 많이 알아보면 좋아요. 상담 같은 거. 맞아.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식이나 대충 검색만 해보긴 했는데 사진 찍어보고 이런 비용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들고 그건 그렇지. 3개 정도 뽑은 분이 45만 원 이렇게 들었대요. 진짜? 네, 비싸네. 네, 막 누워있고 이런 거는 뽑으려면 막 부셔가지고 막 뽑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그러던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랑니 뽑으신 분 있으면은 정보 좀 주세요. 네. 어느 병원이 잘 뽑나요? 지금 박세롬이가 잇몸이 이쪽 부어가지고 좀 불편한가 봐요. 말하는 게 목소리가 그러네. 살짝 달라 평소랑. 그래요? 돈 많이 들 것 같으면 결제 하나 취소해야겠다. 질러야 되는데. 지를 걸 안 질러야 되겠네요. 아유, 지금 M1 이빨을 지르게 생겼어요. 그러겠습니다. 네. 로라는 뭘 질렀나요? 아, 저는 이제 이사했으니까. 저 이사하고 첫 방송이에요. 네. 저 역시나 추가 금액 발생했고요. 이사할 때요. 이사할 때. 이사. 야, 그럴 때 방법 있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처음에. 근데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야, 알고 있었어. 이제 그럴 줄 알고 있으면 호갱 아니야. 아니야. 넌 진짜.
아,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생각보다 네.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 그때 막 10만 원 보고 미친, 야,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엘리베이터 아, 10만 그래? 원 써 이랬는데 진짜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사를 나갈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10만 원을 내리는 거야. 승강기 사용료로.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떻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싸워야지. 좀 싸우려다가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냥 그 상담원 같은 분인 거야. 아니 10만 원 나와 있어서 나는 받아야 된다. 내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매뉴얼. 그치 그치 그분은 그냥 직원일 뿐이야. 그냥 신고 받고 돈 받으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항의하니까 아 이런 눈먼 돈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이거 진짜 눈먼 돈이에요. 왜냐면 1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 비용에 그러니까. 이사 도중에 왜냐하면 무거운 물건을 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왜 물건 실을 또 오래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되게 불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되게 고장이 많이 난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금이야? 수리 비용의 일환으로 보증금처럼 많이 보험. 받는. 아 돌려줘야지 그치. 그러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때 책임지고 고쳐놓겠다. 차라리 그 비용을 내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엘리베이터가 얼마인지는 저 솔직히 몰라가지고 근데 그냥 더 비쌀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러면 이사 한 100번 받으면 엘리베이터 하나 새로 삽니까? 그러게 그래서 그거를 그런 비용을 받아서 뒀다가 나중에 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네. 쓴다는 거야. 아니 잘 그러니까 쓰면 좀, 좋은데 좀 잘 쓰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 뭐 이게 무조건 그쵸.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그 동 주민회 같은 게 잘 돌아가면 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분여회나 이런 데서 쓰는 돈이 사실은 눈먼 돈이라고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출처가 명확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빈정이 딱 상한 거지.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아니 5만 원만 돼도 내겠다. 10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정해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기 어떻게 할 수 없대. 그래서 그분 붙잡고 얘기해봤자 상황이 달라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약간 빡이 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사다리차를 알아봤지. 사다리차는 근데 사다리차가 11만 원인 거야. 아, 그래? 오! 아이고. 그래서 애매해. 아니 사다리차 훨씬 편하다. 사다리차가 훨씬 낫지. 왜냐면 바로 가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이라서 그게 또 엘리베이터는 한정돼 있잖아 공간에. 거기다가 그렇지. 막 물건 밀어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다리차는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쭉쭉쭉쭉 쌓아가지고 창문만 열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그렇죠. 바로 트럭으로 실을 수가 있는 거야. 내려가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우겨놨다가 물건 사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사다리차가 훨씬 좋다고. 그래서 아 그럼 당연히 사다리차 부르지 뭐하러. 그거 이렇게 질질 끌고 승강기까지 가서 싣고 다시 내려서 또 계단 위로 이렇게 또 옮겨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다리차 부르고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아 나는 진짜 만약에 10만 원 달라고 하면 저는 3층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3층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막 무거운 건 없어. 근데 10만 원 내라 그러면 차라리 일해 주시는 분들께 만약에 두 분 오셨으면 5만 원씩 더 드리고 그냥 같이 나를 거야 계단으로. 선택하시라고. 아 난 그게 낫겠어. 10만 원 만약에 내가 만약에 10만 원 달라고 받으라고 하면 3층인데 뭐 그리고 진짜 무거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좀 더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하는 거지. 하긴 지금 큰 게 없구나. 큰 거는 살 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 우린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저번에 이사할 때도 나랑 아버지랑 그냥 날랐어. 2층에서 1층으로 그냥 갖고 내려오고 했어. 크지 않아 리터가.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일해주시는 만약에 두 분이 오셨어. 그러면 아 이게 엘리베이터가 10만 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로 옮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 이 돈을 그냥 차라리 더 드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겠지. 그게 낫지. 진짜 그게 낫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결국 사다리차 불러서 11만 원 더 쓰고 그 가는 데는 화물용 승강기가 따로 있는데 그거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좀 부당해 보이더라고. 화물용도 아니고 진짜 그냥 사람 몇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조그만 승강기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저희는 반박 의견을 환영하기 때문에 아니다. 10만 원이 절대 적기하지 않다. 적절하다. 라는 해당 업계 관련... 종사자분이나 된 거 아신 분 아시는 분은 있으면 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했고 뭐 짐을 1톤 하나 불렀는데 오바가 돼가지고 차한테 더 뭐 그 짐이 많아? 이게 나는 이렇게 보기에는 잘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아 이거 차한테 충분히 들어가지 이랬는데 안 들어가. 아 얘 막 TV 큰 거 있고 막 이러잖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참. 너 장롱도 있지? 장롱은 없어. 근데도 그 오바가 된다고? 근데 아무튼 침대 때문에 그런가? 침대
침대도 없었어. 침대도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식탁이랑 의자랑 서랍장 두 개랑 뭐 아무튼 몇 개 이렇게 쌓아서 넣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구를 위로 쌓으면 된대. 근데 물건이 다 들어있는 가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거 100% 상한다고. 아 이렇게 쌓으면 들어가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구 상하고 고장나고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또 변상하라 그런데 근데 쌓으면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쌓으시겠어요? 아니면 차한테 더 부르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야. 쌓을 수 있어요. 쌓았는데 근데 뭐 망가졌다고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 약간 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냥 한 대 더 불러주세요. 나는 이럴 때 저는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시는데 아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 근데 그분 그래.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그냥 뭐 차 한 대 더 부르고 싶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 대 차 한 대 추가로 부르고. 가구도 저렴한 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케아 이런 데서 한번 쓰고 망가져도 좀 긁히면 빈티지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러고 얼마 들었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사비만 40 그래 아, 한 40은 기본인가 봐. 50만 원 가까이 든 것 같아. 40, 사다리 때문에. 아 사다리 빼면 40이잖아. 사다리 빼면 40.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는 내가 볼 때 그냥 기본료인 것 같아. 40만 원 들고 사다리랑 승강기 추가로 13만 원 더 내고 네, 그랬네요. 그랬군요. 아,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너무 많이 썼어. 아 벌잖아. 벌. 아 명절인데 돈이 없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큰일이고 이런 거는 말이죠. 그냥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전투기도 그렇게 산나? 아, 그거 힘 엄청 하긴 40만 원도 그렇게 쓰는데 그럼. 나라의 큰일이잖아. 전투기 열몇 대를 든 그래 한 씨발 4조에서 7조까지는 들 수 있는 거죠. 범위 존나 넓어. 장난 아니야. 어, 나라의 큰일인데 야, 점점 사랑하게 되네요. 아 그러게 다 네. 이해하게 되네요. 네. 오늘 꼭 그거 음악 넣어줘요. 뭐?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아, 저는 아, 목이 너무 아팠어요.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제가 원래 약간 그 목뒤 긴장이 있어요. 어. 뒷목이 항상 땡겨요. 어, 어. 어깨가 상시 뭉쳐 있어요. 그게 뭐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고3 때도 항상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잖아. 어. 침도 맞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 옛날에도. 근데 목에 상시 땡겨 있는데 아 며칠 잠을 너무 설쳤어. 그러니까 잠도 원래 설쳐. 목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엎어서 잤다 옆으로 잤다가 천장 보고 잤다가 그리고 막 나 잠 오래 못 잔다 그랬잖아요. 한 두세 번 깨고 막 이게 항상 상실이 있었는데 한 두 번 이틀을 잠 잘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자는 행위가 힘든 거야. 힘들어서 깨는 거야 막 억지푸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요일 날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인데 그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내야겠어요. 그 2층 좌석이 9만 원인데 할인을 해서 5만 원인데 원 플러스 원이래 티켓이 요새 막 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달았잖아요. 어 그래 그거를 이제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원 플러스 원을 해온 거야. 5만 원에 우리 프랑스 오리지널 팀은 하여튼 그건 재밌게 봤어. 와 목이 너무 아픈데 이게 목에서 이렇게 땡기는 게 올라와가지고 뒤통수 전체가 그냥 욱신욱신한 거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죠. 땡 한 거야. 난 그래서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고 처음에 진짜 월요일날 병원을 갔는데 그 내과 의사분이 어깨 주무시더니 뭉쳐가지고 올라온 것 같다고. 아 이제 도저히 이제 이렇게 잘 수는 없다. 베개를 질렀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베개 원 플러스 원 두 개에 22만 8천 원 질렀습니다. 그 홈쇼핑에서 그 저기 K모 K로 아. 시작하는 베개 알죠? 아, 저기 네. 우리 지섭이 형 나오는 거 소지섭 그래? 베개라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되게 비싸. 근데 나는 최화정 언니가 아 그게 광고하는 거야. 아 그거야? 아, 그게 그거야. 아, 그게 이제 소지섭 형님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에 인터넷 최저가가 14만 원, 15만 원인 거야. 근데 그 홈쇼핑 뭐 추석 전 배송 해가지고 막 또 이게 최저가 막 이러면서 두 개에 22만 8천 원인데 허리 받침이랑 목 지압하는 뭐 그거랑 이렇게 서비스로 준대. 어저께 택배가 왔는데 졸라 커. 베개가 왔는데 이만해. 안고 갔어. 그래서 택배 상자를 안고 되게 좋아하면서 막 웃으면서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 너 뭔지 알 것 같아. 아, 왜냐면 나는 베개에 2만 원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이제 20만 원을 썼잖아.
근데 진짜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막 알아보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침대보다 싸잖아. 어때 어때 그래서? 어제 그래서 누웠잖아. 나 야 진짜 오랜만에 숙면했네. 어 진짜? 어머. 내가 천장을 보면서 한 자세로 다음날 아침까지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잤어요. 어머. 신기하더라고. 처음으로 베개를 베었을 때 나 인생 처음으로 이게 진짜 목을 받쳐주는 기분이 들더라고. 어머.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베개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베개라고 해서 특허받았다는 베개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강조하는 게 이 목이 원래 이렇게 C자로 돼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뒷목 여기를 이렇게 받쳐줘, 여기를 이렇게 받쳐줘서 메모리 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인체 공학적으로 이렇게 막 검증을 받은 거지. 뭐 물리치료사 협회 뭐 저기도 받았다 어쨌든 옆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고정이 돼요. 아. 그리고 돌아 누워도 목도리 도마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딱 끼는 거구나 뒤통수가 어느 정도. 옆으로 돌아 누워도 또 이렇게 목이 유지가 이렇게 되고 좀 받쳐지게. 어머. 베개를 지금 선전한 게 아니라 하여튼 탐나는데? 하여튼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며칠 더 잡아야겠지만. 그리고 뭐 일주일 써보고 별로면 환불해 준다 그러길래. 아 진짜? 그것도 환불해 줘? 한번 써봤다네. 우리 또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거 그러니까 지금도 환불 받는 비용은 또 업체에서 고스란히. 살짝 지금 또 여기 약간 땡겨. 왜냐하면 또 이제 활동을 하고 막 앉아 있을 때도 내가 자세가 별로 안 좋고 그런가 봐. 근데 어쨌든 자고 일어난 딱 그 당시에는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치. 목이 좀 가볍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같이 뭐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회의실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뭐 덜렁덜렁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마사지하는 그 풀어주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골프공 달려 있는 거 있죠? 왜? 5,0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 몹시 불편하신가 봐. 목 너무 아팠어요. 완전 좋구나. 호사 담아라고? 그랬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죠.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아, 졸라 스펙터클해. 그러니까 언제? 어젯밤에. 어젯밤에? 그 베개를 그러니까. 박스를 안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내린 거야. 근데 딱 1,000원이 있었어 현찰이 지갑에. 박스를 옆에 세워놓고 했는데 뭐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도 없더라고요. 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그 인형뽑기 기계 올려놓고 안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제 전화번호랑 같이 이거 쪽지를 붙여놨어요. 인형뽑기 기계에. 동네가 어디죠? 네, 여러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관악구 봉천동 당곡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9월 22일 저녁 9시 이후에 지갑을 발견하신 분이 존나 자세하네. 계시다면 당국사거리는 크거든. 계시다면 제보 주시고요. 어차피 현찰이 없기 때문에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오늘 잘 생각을 하니 또 옛날에는 잠드는 게 좀 그 목 그런 것 때문에 그치 힘들고 뭐 힘들었는데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잘 자길 기원하며 네. 아, 간증,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역시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뭘 역시야. 맞춘 적이 없구만. 이제 우리에게 2시간이 남았다. 이 안에, 오늘 저희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죠. 편집이 필요 없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3분 쳐내면 될까? 아니면 코드로 뽑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네, 오프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이어서 바로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오호! 광고가 진짜? 들어왔는데 한 10월쯤부터 게시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광고도 설레발친다. 여러분, 저희가 그 딴지마켓에 입점한 제품에 대해서도 광고를 그렇죠.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팟캐스트처럼 광고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상품 소개는 하는 대로 하면서 네. 실제로 뭐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저희가 PPL을 얼마나 잘해드리겠어요. 그럼요. 방송 자체가 그거 소개하는 방송인데 홀짝 기자님 새로 산 베개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렇지.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광고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타이밍구에서 저희 광고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그렇죠. 여러분께 지금 굉장히 피로하고 막히는 이 도로. 체증과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여러분께 네. 제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미있는 광고를 틀어드립니다. 우리 역대 광고 중에서 유쾌한 광고 듣고 좀 웃겼던 광고. 왜냐하면 지금 사모님과 함께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내분. 아, 사모님 위해서 그치. 우리 컴스테이션 선생님 목소리 안 돼. 우울해. 우울해. 그거 할까요? 비에논 광고 듣고 가죠. 우리 저희 총수님 목소리 나오는 거. 아, 그것도 좋죠. 네. 그렇죠. 그래도 저기 총수님은 그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죠. 핫하신 분이니까. 그럼 너터루숭. 네. 그 아시죠? 왜 그 좋아! 막 이거 나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한다고. 네. 좋아! 한 얘기네. 예, 비에논 광고 듣고 이참에 그 운전 중이신 분들은 옆에 혹시 아내분이 계시다면 여보 나 이 샴푸 하나만 사줘 이렇게 말씀 건넬 수 있는 용기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비에논 광고 듣고 소비단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 사인 주세요. 네. 뭐지, 이 폭발하는 자신감은? 아니, 오늘 간만에 굉장히 활기차요. 지갑 잃어버렸거든. 네. 잠을 잘 자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큐. 네, 소비 단신 시간입니다. 아, 소비 단신 미리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긴급 지령을 내렸죠. 여러분들께. 그렇죠. 네. 아, 이 슈퍼스타K를 위한 정책이 나왔어요. 아, 그런 건가? 우리 방송을 듣고 나온 것 같아. 아니, 이걸, 이건 정말 우리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다가 이런 남의 나라, 남의 그 문명, 그 문화에 이거를 가져오는가? 가져오는 것도 너무 웃겨. 아니, 이름이나 좀 바꾸지. 자,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어제 기사예요. 어제면 9월 22일이죠. 그렇죠. 아니 이거 하면식 기자님이 쓴 거 아니에요? 뭐, 불프 이거 뭐야? 그러니까 불프 줄임말 뭐야? 아 맞다. 나 이걸로 뭐 하나 얘기할 거 있었는데. 네. 9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9월 22일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이죠. 9월 22일 저녁 9시 이후에 뭐 단곡사거리? 네. 단곡사거리 인근 인형뽑기 기계 위에 살해하겠다 그래 빨리. 아 돈이 안 들어있어서 살해 사례하겠습니다. 어, 그치. 네. 지갑값이라도 드려야지. 네. 찌질한 유인전의 저자 사인 본. 네, 기사 제목은 10월 한국 불프 열린다. 백화점 마트 50에서 70% 세일. 네,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네,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목이 이래요. 아 근데 제목이 이래요, 맞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글자 또 크기 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 이쯤에서 잠시만 다시 어깨로 세서 제가 자꾸 줄임말 써서 아저씨 같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그렇죠. 그 저는 그 정도 연배가 아닌데다가 일부러 막 줄인 거지. 그 막 저기 유머입니까? 유머도 아니야 사실 그냥 그 던진 거야. 그냥 막 던진 거지 그냥. 왜냐면 하나 얻어 걸리면 아니 힐링 빵 터지겠지 이러면서. 힐링 캠프에 김상중 아저씨가 줄임말 퀴즈 맞추고 막 진짜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뻑가충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되게 제발 좀 그만하라는. 맞아. 뉘앙스로 올리셨더라고. 자꾸 그러시면 저는 더해요. 아니 그거는 잘릴 수도 없는 타이밍구에 계속 넣어가. 저는 자꾸 더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안 할 거예요. 당신? 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10월달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까지 물건을 파는 모든 곳에서 2주간 대대적인 야 2주도 졸라 길어. 블록버스터요. 기존 세일 폭에 5에서 10% 이상 추가 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했어요. 아니, 정부가? 네. 정부와 이 산업 이제 시장의 합작인가요? 아까 몇 조죠?
7조. 7조. 이거 호갱당해 생각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없지, 이게 뭐냐면 없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거는 막 정부 기관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 계획을 9월 22일 경제장관 회의에 보고했대요. 아, 나 진짜 열받아요. 장관회의. 8.15 때 그 휴일로 뭐 얼마를 벌 수 있니 전전히 하면서 네. 7조를 날려먹고. 야, 그 이게 맞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야 뭔가 따라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전국 2만 7천여 개 점포에서 동시 세일을 진행해 내수 소비를 촉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깎아서라도 값을 깎아서라도 팔겠다는 거죠. 정부는 이를 정례화해서 매년 진행하기로 했대요. 아이고. 원래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 건지 아시죠? 블랙프라이데이 그 추수감사절. 네네. 그게 나라에서 시켜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특히나 골자가 뭐냐면 재고를 안고 있느니 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네. 그걸 갖고 있어서 비용을 계속 집안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랄까 서로 윈윈하는 걸로 그렇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건데 거지. 우리나라는 장관회의에서 보고에 매년 하겠습니다. 니네가 하면 팔리냐? 정례에서 매년 진행하기로 했대요. 블랙프라이데이는 아, 여기 또 설명이 나와요 친절하게 11월 마지막 금요일. 예,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세일 행사다. 아, 이것도 기네. 할인폭이 커서 미국의 연간 소비 20%가 이 기간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영국에 이게 유명하죠. 박싱데이. 그렇죠. 그 저기 뭐야 크리스마스 끝나고 두바이의 쇼핑 페스티벌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런 거 유사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정부는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난 좀 기분 나쁜데? 왜 딴지마켓에는 공문이 안 내려왔지? 롯데백화점 36곳, 현대백화점 15곳, 신세계 10곳, 갤러리아 5곳, AK플라자 5곳 등 백화점 전 점이 참여한다. 대기업들은 말이죠. 관에서 주도하는 거 잘 따라갑니다. 그치.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도 그리고 무려 편의점까지 그리고 200여 개의 전국 전통시장까지 11번가 진마켓된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모두 할인에 참여한다. 딴지 마켓만 빼고 우리는 1년 내내 블랙프라이데이니까 블랙 365데이다 어쨌든 아, 내용을 한번 보면 기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9월 25일부터 하는 그렇죠. 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끝나는 날짜는 10월 14일 아니면 18일이에요 근데 막 이래 백화점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50에서 70% 세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사은품 현대백화점은 패션 100대 상품 최대 80% 할인 최대 80% 할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치 이게 사실은 막 시작이 5%고 막 시작이 몇 퍼센트가 우린 더 중요할 수 있잖아 그치 네. 뭐, 아니 뭐 이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할인하면 네. 그냥 덮어놓고 깎아주겠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댓글 제가 댓글을 많이 봤어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뭐 좀 의심하시는 분들은 야이씨 2만원 그냥 만원짜리 만원처럼 붙여놓고 만원을 판다 그러면 뭐 33% 할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는데 뭐 좀 싸게는 팔겠지 근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뭐 50에서 70% 할인도 있고 11번가는 뭐 테마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카드별 뭐 G마켓도 역시 최대 80%까지 뭐 할인하고 심지어 뭐 이케아도 행사 기간 동안 기프트 카드 구입 시 추가 금액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네,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은 기존 세일 폭에 5에서 10% 정도 추가로 네, 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왜 백화점에서 그렇지, 가끔 뭐 네, 행사하는 거랑 네.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만 원이라도 싸게 네. 사면 좋은 거. 저희가 무슨 덮어놓고 나라가 한다 그러면 다 까는 게 아니라 하나 걱정되는 게 사실 유통업체에서 이 할인 부분을 어디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도 되게 면밀히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원래 미국에서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건 정말 생산 및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그 재고 물량이나 뭐 이런 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 이 경우에 만약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5에서 10% 더 할인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할인 폭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희도 아직 뭐 모르는 바입니다만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졸라 싸지잖아요. 그치. 만약에 10만 원 하는 거 있으면 진짜로 한 3, 4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낮아지는데 그게 살 수밖에 없을 네.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슨 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어서 없지만 어쨌든 사게 되는
조금 싸긴 하네. 뭐 네,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사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관주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리스크를 다 생각을 하고 되게 꼼꼼하게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금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말했던 괜히 한다고 해놨는데 별 차이 없거나. 그렇지. 뭐 이래도 그냥 뭐 하나만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게 세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오히려 중소 제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살 깎아가면서 저기 하는 거였거나 그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죠. 왜냐면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다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 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그래서 말인데요. 요 기간은 저희가 한번 예의주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벌어졌는지 저도 현장 조사하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갑시다. 네. 요게 소비단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네. 네. 다음 소비단신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아 좋네요. 세계일보 기사 네. 확정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사하신 로라가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받는다. 세계일보 기사고요. 대법원이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네. 이게 시행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 확정일자 받으려면 등기소 가거나 주민센터 가가지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구나. 아, 이거 되게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이용료는 방문 신청보다 100원이 저렴한 600원이고,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올리면, 예,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왜,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계속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일자가... 이걸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자기 보증금을. 그래서 뒤에 보면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 야, 이런 진행 방식 난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야 이거 아나운서가 다 알면서 물어보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 무엇인가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우리를 농락해요. 네. 네, 참고 기사. 네. 또 네. 이렇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으니 빠져드려야죠. 월세집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라. 엔드 확정일자를 받아라죠. 그렇죠. 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상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 채권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장해주는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의 근거가 된다는 말을 하면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전해드리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 얼마 전 이사할 때 네. 그래서 깡통 전세다 뭐다 해가지고 보증금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죠. 네. 다 등기 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단국사거리 인근에 A빌라 203호를 이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건물 등기를 떼보는 거예요. 이 그렇죠. 정도는 다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거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빚이 얼마나 담보로 잡혀 있는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줄은 뭐냐면 담보 채권의 최우선 세입자의 보장인 최우선 변제권 한마디로 건물주가 빚을 되게 많이 지고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돼서 그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경매에서 판 돈을 빚 갚는데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 그러니까 거기서 내 보증금이 몇 순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내 건물을 담보로 돈을 왕창 빌린 거야 은행에서. 근데 이 집주인이 그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담보로 잡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금융기관이 이 금융기관이 넘기죠. 얘를 처분할 수가 있는 거야. 네. 팔아버린다든지 네네. 경매에 붙여서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그 돈을 챙기는 거지. 이 집주인이 빌렸던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건물을 이거는 뭐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실게. 1억 건물을 1억에 팔았어요. 근데 내 보증금이 5천이야. 근데 은행에 갚아야 할 돈도 1억이야. 그러면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집주인은 은행에도 1억을 줘야 되고 나한테도 3천이라고 치자. 3천을 줘야 돼. 1억 3천을 줘야 되는데 1억밖에 없는 거잖아. 건물 팔고 남은 돈은.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찢어갔느냐가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세입자한테 그 모든 담보 채권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은행빚보다 은행빚이든 뭐 재산금융권이든 채권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장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의 근거가 확정일자인 임대차 거죠. 계약서 확정일자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꼭 이거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입주를 기준으로 그렇지 계약서를 써
네. 계약서 입주하기 전에 쓰죠. 언제 입주하기를 한다. 그치. 그 이사를 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함과 동시에 동시에 같이 받아야 돼. 그 이거.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응. 계약서를 들고 보여줘. 확정일자 받으러 받아주세요. 하면 이제 받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이렇게 빵 찍어줘요. 여기서 제가 추가 정보를 더 드리면요. 이거는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한데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있잖아요. 네.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보증금에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막 전세나 월세가 1억이야 보증금이. 근데 그게 무조건 또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보증금의 몇 프로 혹은 얼마 중에 더 큰 액수를 뭐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한 2,400인가 3,000이었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게 또 뭐 서울시 다르고 또 지방 다르고 좀 하니까 이런 건 되게 많이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3,000이야. 근데 아이씨 집은 되게 좋은데 보증금 3,000 아 2,400인데 아 집은 되게 좋은데 여기 빚이 좀 많이 걸려 있어. 애매해. 그래서 좀 알아보면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 있구나 하면 사실 이사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괜히 좀 피곤해지겠지. 그것도 있어요. 이 뭐지?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만약에 뭐 전세 1억을 했어도 수도권이 아마 7,500만 원 뭐 이 정도 네. 선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요. 근데 월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 작은 금액이라서 근저당의 금액이랑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서울은 3,200만 원이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뭐 이렇게 좀 약간 낮아. 네, 조금 낮아 지금. 그러니까 아마 월세 사시는 분들은 3,2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를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시면 그 집이 얼마에 팔렸든 국가에서 보험에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서울 보증보험인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은 그 기관에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보통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월세 그렇죠. 보증금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근저당이 없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요새 그런 데 찾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맞아, 그것도 예. 그래.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빚이 좀 잡혀 있는 데들이 또 좀 싸. 그것도 그래요. 그게 그렇구나. 있어서 싸. 왜냐하면 이제는 다 그런 있어서. 거 등기 떼보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빚이 달려 있으면.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노후 불량 시설 수리도 집주인 부담이다. 요거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월세 살다 보면은 근데 현행법과 법안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요.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등 설비 노후 불량으로 수리할 때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뒷박쳤던 게 뭐냐면 이 전 집에서 우리가 그 재개발 때문에 나왔잖아. 그치. 수도세를 한 10월 만에 고왔어. 그 저기 상수도인가 하수도 그 관이 노후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씨 세입자들이 나눠서 내라는 거야. 어머. 아이고. 근데 그냥 그러니까 워낙 집주인이 워낙 꼬장꼬장하시고 안 좋은 사람이어서 아저씨인데. 그냥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나오는데 뭐 시발 이어가지고 그냥 내고 나왔던 경험인데 원래는 다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치.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 이런 거 천재지변. 세입자가 강풍에 대비해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준비를 했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절반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또 준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액션을 취한 근거가 있어야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케이블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연예인 정려원 있잖아요. 덴마크였나 어디 가서 잠시 사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거기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창문이 깨진 거예요. 와장창 갑자기. 그래서 집주인이 그거 300만 원이라고 물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3,000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비싼가 봐요. 또 창문 가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큰 창문 아니었을까? 한국이라면 이거를 반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거기에다가 원상태 복구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원상태로 복구해 민법에 거? 따라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한 주택을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렌트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블라인드, 싱크대 막 수십 개 항목이 있어요. 파손이나 변형됐을 때 세입자 부담이 얼마인지 막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계약했다 할 때보다 상태가 좀 나빠져. 왜냐면 또 낡잖아. 사다 보면. 근데 그렇지. 통상적인 사용의 결과라면은 원상회복 의무는 세입자에게 없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막 문짝이 뜯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낡고 막 이런 거는. 집을 사용한 건데 어떻게 새 집으로 돌려줘.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 렌트할 때도 똑같아요. 빌릴 때 상태를 집주인과 동시에 꼼꼼히 다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됐었죠? 이거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호갱 당하지 않으면요, 잘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잘 알아봤는데 알고서 당하는 건 호갱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7조까지는 아닌 걸로. 네. 네, 다음 단신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미국 스타벅스가 술을 팔게 됐다는. 아. 네. 돈 벌어야죠, 뭐. 그래서 뭐, 맥주와 함께 안주 삼을 수 있는 뭐, 저기, 트러플 맥 앤치즈, 뭐, 대추 베이컨 말이 뭐 이런 거, 핑거푸드를 20개의 미국 전역에 매장에 선보였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카페 낮에 돌리고 저녁 때는 이게 간단히 맥주 정도 펍이나, 마실 수 있어요. 네. 펍 겸 이제 카페로 돌려야 또. 그 대신에 이제 그치. 그냥 순수한 카페만 원하는 손님들한테는 좀 이제 그 저녁 때 어필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게 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이 이렇게 경쟁이 심한 데는 네, 오죽하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브닝스 사업이라고 하나 봐요. 그 저기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래서 2019년도쯤에는 연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스타벅스는 자체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는 이런 근거를 잘 잡으려나 모르겠네. 이제 커피 산업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아유, 왜 맥도날드에서도 네. 이제 커피에서 그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확장을 시작하고 있나 봐요. 근데 스타벅스로서는 굉장히 큰 뭐 저기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게 스타벅스가 자체가 갖고 있던 그 아주 전 세계 진짜 그 네. 이미지가 있잖아. 네네. 그리고 팬들도 많고 한데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기사에도 나오지만 아끼던 카페가 갑자기 막 저녁 때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의문스러운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그러기는 거고 그러기는 좀 어렵죠. 네, 상권, 아마 네 상권 분석을 해서 그렇죠. 네. 특화된 몇 개의 매장에 네. 먼저 시작을 해서 반응을 보다가 늘려나가겠죠. 네. 아, 이게 이런 사람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치.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거 하면 저희가 하나 준비한 또 단신과 함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아, 요거는 여러분께 추석이지만 추석 후까지 저희가 AS 해드린다는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추석 때 추석 때 우리가 음식을 많이 해놓으면 네. 남죠. 그렇죠. 와, 탁월하다. 100% 남지, 100%. 남으면 뭐 합니까? 다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먹습니다. 맞아. 이야, 준비도. 우와, 나 이거 진짜 2초 잘했다. 만에 생각해낸 거다. 우와, 진짜. 아, 진짜? 이거 잘했다. 아, 지금 엮은 거야? 그래. 잘 엮었다. 나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민망하군요. 네. 전자레인지 뭐 원래 또 많이 쓰고. 네. 근데 뭐 전자레인지를 조리하는 거에 간편하게.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와 또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사전에 말씀드리자면은 네. 왜 추석 이면은 명절이면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파일럿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거기서 잘 된 거 건져서 정규 코너로 꽂아 놓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 코너스 코너가 이렇게 하나 하나씩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 네. 그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 물건 같은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박혀 있거나 안 좋은 편견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코너 하나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엔지니어가 멋진 엔지니어예요. 아 그런 거죠. 추석 때 파일럿 다 한번 해보고 네. 괜찮으면 이제 정규로 이제 다음 개편 때. 그래서 저희도 오늘 추석 특집의 어떤 구색도 구색이거니와 좀 풍성함을 갖추기 위해서 네. 코너서 코너 파일럿 코너로 하죠. 네. 추석 특집 파일럿 코너. 아니라오. 네. 요 아니라오 첫 번째로 고주파로 가열하는 이 전자레인지 네. 조리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간단하죠? 전파, 이 마이크로파로 음식물을 이렇게 투과시켜가지고 그렇죠. 도는 이유가 여러 방향으로 이제 투과돼야 이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 막 에너지가 막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익는 거잖아요. 특히 그거는 또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게 물기가 있어야 데펴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수분이 아예 없으면 데펴주지 않는다는 거. 물 분자를 이제 왜냐하면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물 분자가 그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흡수해서 막 회전 운동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수분이 빠지잖아요. 아, 그렇지. 네, 하여튼 그런 거. 오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가요?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야, 이거 신기했어. 아 우리가 처음으로 파일럿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되게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아,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네. 홀짝 기자님이 하고 이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면 그 삶거나 튀긴 것에 비해 손실이 더 적대요. 그래서 왜냐면 수분을 쓰지 않고 가열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비타민 B, C 이런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이 되지 않고 직접 가열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직접 가열이 아니니까 가열 조리를 하면 이 열에 민감한 영양소들이 다 파괴가 되는데 이거는 가열이 그러니까 순식 되게 보면 팬이나 이런 조리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되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가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영양분이 파괴될 시간이 적은 거죠. 예, 요거를 이렇게 비유해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파괴되는 영양소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죠. 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비타민 파괴 같은 그거는 거. 그거는 뭘로 데우든 어차피 파괴되는 예, 거니까. 아, 비타민이 아니라 그 가열 때문에 파괴되는 거. 하지만 오히려 덜할 수도 있는 게 영양분이 파괴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진도가 나갈 때 말이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나가는 거지. 그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가열하는 거. 근데 얘는 한 방에 뜨거워진 거야 그냥. 단계가 없어 전자레인지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된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훅 가열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서서히 열을 올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그 영양소 파괴에 대한 오해였고요. 그다음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전자파는 야, 이거 이 얘기 나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한다. 아 뇌 기능 어떻게 좋아해? 왜 한국 사람들 특히 졸라 성질 급해가지고 3분 돌려놓으면은 1분 30초 때부터 이렇게 앞에 보고 돌아가는 거 보고 있잖아. 불나는 거 잉 하면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야야야 가까이 가면 안 좋아 안 좋아 맞아. 예. 요거의 진실은 어떤가요? 네. 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킬 때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되게 미미하대요. 그래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뭐 미국 암학회에서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이 전자파는 인체에 해를 주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하네요. 왠지 이럴 것 같았어. 그래서 나랑 항상 쳐다봤지. 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용기가 암을 유발한다.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가 있죠. 네. 이거는 그럴 수 있대요. 아. 근데 이 어떤 용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폴리스티린 네. 재질의 예, 컵라면 용기. 그 약간 스티로폼 같은 거. 그렇죠. 그거랑 금속재는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전자파를 튕겨내기 때문에 이게 금속으로 된 거 안 넣어봤고 아무도. 호일 같은 거 넣으면은 불꽃이 막 튀면서 맞아. 나고 그렇게 돼. 더럽게 뜨거워지고. 그래서 금속은 넣으면 이렇게 이상한 팅팅 소리가 나면서 아 이거는 큰일 납니다. 금속재는 심지어 환경 호르몬도 배출될 수 있대. 네, 넣으면 안 되고 요거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종이나 유리 도자기 합성 수지제인 폴리프로필렌 요거 아기들 접병 소재에 많아요. PP. 요게 그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안전하대요. 그래서 컵라면이랑 요구르트 용기 요런 것만 넣지 않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컵라면도 거예요. 종이컵. 그거는 괜찮죠. 그런 건 괜찮은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과 멜라닌 성분이 아닌 PP 성분의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된다. 그렇죠. 네. 자, 이 다음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음식물 뭐 한다고 보니까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게 딱 떠오르죠. 편의점 전자레인지. 안에 그치. 라면 국물 막 튀어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수가 쓰는 거니까. 데우고 녹이다 보니 국물 튀고 재료 달라 붓고 많이 지저분해지는데. 당연히 세균이 잘 수 있겠죠. 그렇죠. 청소 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있으면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나는 근데 오히려 집에서 쓰는 게 더 더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관리를 하잖아 어쨌든 직원들이. 근데 집에 있는 거는 사고 버릴 때까지 안 닦을 수도 있어. 약간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게 공중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다. 맞아. 갑자기 화장실 얘기가 나서 이제 그것도 떠오르네요. 왜 뭐만 나오면 뭐뭐뭐 화장실 변기보다 20배 더러워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맞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댓글에다가 지구에서 제일 깨끗한 게 변기냐고. 네. 왜 맨날 이거랑만 비교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이 공용 전자레인지는 좀 주의해야 되고요. 혼자 쓰는 전자레인지는 주의해야지. 진짜 쓰는 건데. 열심히 닦으시고요. 전자레인지는 박멸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칫솔 넣고 1분 이상 가동했을 때 98%까지 뜨거워지니까 행주나 수세미 넣고 2분 이상 가동했을 때 99.9% 박멸 효과가 있대.
나 이거를 주장하며 청소를 제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내부가 깨끗할 때 일이라는 거야. 아 내부가 깨끗해야 소독도 된다. 네, 청결 유지법은 뭐냐면 식초 청결 유지법이 있대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물과 식초를 2:1 비율로 섞은 다음에 3분간 전자레인지를 가동시킨대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 그러니까 PP 그릇 같은 거에다가 물과 식초를 2:1 섞어. 그다음에 3분간 돌려. 그럼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서 구석구석 꼼꼼히 행주름이 스펀지로 닦아내면 된대요. 청소 완료 후 내부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한참 동안 문을 열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야, 이 다음 건 안 하면 안 되냐? 야, 이 오해는 아무도 오해 안 할 수도 있어. 저는 진짜 이거 궁금했어요. 진짜? 예.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전자파가 딸을 만든다. 네, 이런 오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유독 딸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 예. 네, 네. 읽어는 드릴게요. 네. 일단 전자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딸을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대요. 방금 박세범이 엔지니어가 말한 것처럼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자수가 줄어들거나 유전자가 변형되어 딸을 낳게 된다는 건데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대요. 국내외로. 그리고 정자의 활동성과 변형에 대해서는 연구할 만하죠. 아,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남녀 중에 딸이 유독 많이 태어난다는 이런 거는 아직 연구가 없대요. 없대요. 근데 실제로 노트북 와이파이나 뭐 핸드폰 막 노트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전자파가 남성 전자세포 정자세포를 변형시킨다거나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는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런 건 뭐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성별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자의 활동은 습관, 음식, 음주, 의복, 운동, 스트레스, 금욕 등의 영향을 금욕을 하면 활발해진다는 거야. 아니면은 덜 활발해진다는 거야. 이걸 주사해야지. 졸라 금욕하고 있는데 요새 생각보다 지금 술 담배를 다 안 하고 있는데 흥이 없는데 인생에 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껏 흥이라도 해보려고 인형뽑기 좀 했기로서니 지갑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런 네 정자의 활동 감소가 오직 휴대전화로 발생한 건지 모르죠. 이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중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휴대전화를 안 쓰느니 다른 쪽에 운동을 한다든가. 아, 그렇지. 이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딸을 만든다.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다. 네. 전자레인지가 딸을 만들. 그러면 뭐 나 혼자 전자레인지랑 살면 뭐 딸이 태어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아, 코너스 코너 전자레인지에 대한 오해. 오해. 아, 이거 진짜 근데 정보는 좋네. 아, 그러게. 좋은 정보네. 네. 속설을 이렇게 파헤쳐주는. 네. 이러다가 진짜 좋은 방송 되겠어요. 저 또 막 생각한 거 많으니까 여러분 들어만 주세요. 네네. 아, 난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이렇게 방송에 정말 많은 열의를 보이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박세롬이를 실망시킬까봐. 아, 진행하는 우리가. 졸라!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준비 다 해놨는데. 아, 이걸 못 살려? 이 새끼들 말고. 아, 점점. 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아, 탄신 여기까지. 코너스 코너도 여기까지 하고로요. 하고로요? 하고요. 아, 드디어! 마켓 소식을 한번. 마켓의 소식 나올 줄 알았죠? 마켓의 소식부터는 2부에서 뵈어요. 슝!